자, 벽체를 세우기 위해서 2사 구조목을 치수를 재가지고 각도 절단기로 자르고 있습니다. 예, 한꺼번에 이렇게 다 치수 미리 자를 거를 기록해 놓고서 그대로 한꺼번에 다 자르는 거예요. 그래야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서 조립하기가 편하죠. 최근에 마련한 그 작업대 받침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. 저렇게 서가지고서 나무 절단하고 뭐 조립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예전에 쭈그리고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겠어요. 자, 이제 그 사우나 설치할 곳에다가 나무들을 갖다 놓고 조립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만드는 게 이제 뒷벽에 들어갈 벽면을 조립하고 있는 장면입니다. 그래서 이제 다 보여드리진 않지만 1차적으로 타카로 대충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카는 좀 충격받으면 빠질 수 있거든요. 그 나사로 단단하게 고정시킨 모습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 또 조립하고 있는 게 앞면 벽이에요. 앞면 벽 지금 뭐 타카 치는 모습 보이시죠? 저렇게 아주 대충 모양을 만들고 직각으로 조립되어 있는지 대각선으로 치수를 재가지고서 모양을 다시 맞춥니다. 다시 한번 맞춰보고요. 이제 대각선으로 정확하게 직각이 맞는 걸 확인하고 저렇게 이제 피스, 나사를 이용해서 단단히 고정시켜 주고 있습니다. 미리 재단해 놓으니까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중간에 창, 예, 창을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 창 부분을 조립하고 있습니다. 저것도 임시로 타카로 모양을 만들고요. 잘안 들어가는 게 제가 고무망치를 써가지고 집어넣으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다시 피스, 나사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창 윗부분, 기둥을 세워가지고 고정하고 있는 모습이죠. 자,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벽면, 옆에 벽면을 조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밑에 거가 위에 보여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, 지금 외부 직사각형 프레임만 지금 일단 조립한 거고요. 그 위에다가 저 2사 구조목을 기둥 같이 다시 끼워 넣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타카로 이미 고정하고요. 네, 대각선 역시 재보고 직사각형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제 피스로 또 단단히 고정하고 있습니다. 저 임팩 드라이버가 없으면 저 많은 나사를 언제다 박아 넣겠어요. 아주 그냥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필요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. 자, 벽면 옆에 벽 하나 더 세운 거는 더 만든 거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그네 군데 벽면을 다 조립한 다음에 이제 그걸 세우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앞벽 빼고는 뒷벽하고 양옆에 벽을 세워가지고 타카로 임시 고정하고 있어요.
자, 뭐 조금 미세 조정은 고무망치로 쳐서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타카로 벽면들을 고정을 하고, 뭐 밑에 바닥하고도 뭐 고정을 하고,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벽끼리 기역자로 어떻게 교차되는지 보실 수 있어요. 자, 뒷벽만 높고요. 양옆에하고 앞에 벽면은 170cm 정도 높이밖에 안 됩니다. 저쪽에 보이는 문은 조금 더 높은 걸 알 수 있죠. 키 너무 낮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 부딪힐 수 있어서 문 부분만 조금 높여서 만들었습니다. 자, 현재 모습을 보면 자세히 보면요, 나사가 박혀 있어요. 그래서 나사 박는 모습은 다 안 보여 드렸지만, 타카로 임시 고정한 다음에 그 부분을 다 다시 나사로 다시 조였습니다. 그래서 단단하게 벽면들을 고정시킨 모습입니다.